ASMR. 오늘은 저번에 요청이 있었던 핸드 마사지 하면서 이야기하는 영상입니다. 요즘 제가 이사하느라고 조금 많이 바빴는데 계약이 다 끝나서 이제 다시 새로운 원룸을 구해서 이사를 하게 됐는데 이런저런 신경쓸 일들이 굉장히 많아서 피곤한 상태예요. 그래갖고 영상을 이제 그래도 조금씩 만들면서 노란딱지 붙은 영상들을 가끔 이제 업로드를 하고 있어요. 전에도 이제 공지에 썼었는데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다른 유튜버들과 마찬가지로 저도 약간씩 영상들이 노란 딱지를 받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정말 말도 안 되게 해시가 안 되는 영상 들이 가끔 있어갖고 그런 영상들만 이제 다시 재업로드를 하고 있는데 한 진짜 오래된 영상들은 그냥 삭제를 했고 요청이 없으면은 다시 업로드를 하지 않을 예정이고요. 최근에 제 만든 영상들 중에서 롤플레잉 영상들이 좀 노란딱지를 많이 받아갖고 일단 삭제한 영상들은 다시 재업로드를 할 예정입니다.
장사를 이제 하는데 짐이 그렇게 많다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원룸이고 하니까. 그래서 이거를 조금씩 나눠서 옮겨서 사람을 쓰지 않고 이제 제가 이제 조금씩 나눠서 옮겼어요. 아, 근데 마지막 날 이제 이사 가는 날 짐을 많이 옮겨놨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또 컴퓨터랑 모니터랑 이것저것 옮기니까 아 진짜 허리가 끊어질 듯이 진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갖고 이사를 다 하고 또 이사 당일날 청소를 다 안 하면은 너무 신경이 쓰여갖고 정리도 거의 이사 당일날 다 하고 청소도 다 했거든요. 그랬더니 온몸에 안 쓰던 근육을 다 써서 진짜 온몸이 다 쑤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는 이사할 때는 꼭 사람을 써서 이사를 하려고요. 아, 이게 제가 이제 외동이라서 집에 남자가 저희 아버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빠랑 저랑 이제 둘이서 짐을 나르니까 진짜 너무 힘든 거야. 저희 부모님은 이제 짐 옮겨주시고 청소는 네가 알아서 하라고 이제 가버리셨거든요. 그래서 혼자 4시간 동안 청소하고 정리를 했는데 그리고 이사하고 이제 컴퓨터 메인보드를 교체를 하고 케이스를 좀 바꿨거든요. 케이스 USB가 다 망가져서. 근데 CPU가 열이 되게 심하게 나는 거예요. 아, 그래서 다음날 CPU 쿨러를 교체를 하고 뭔가 하나를 일을 마무리하면 하나가 또 터져버리니까 정신이 진짜 하나도 없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댓글을 확인을 하다가 좀 악성 댓글 같은 경우는 그냥 삭제를 하는데 그러다가 어떤 분 댓글을 하나 삭제했는데 아, 그 혹시 댓글 삭제 당하신 분 있으면 정말 죄송해요. 제가 손가락이 미끄러져갖고 정말 죄송합니다. 바로 위쪽에 조금 이상한 글이 달려서 이제 그걸 삭제하려고 딱 눌렀는데 손가락이 이렇게 미끄러지면서 근데 아이디도 심지어 아이디도 못 봤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진짜 가끔 손이 미끄러져서 글을 삭제할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또 삭제하겠습니까?
yes, no 뭐 이런 것도 없고 그냥 딱 딜리트를 누르면 바로 삭제가 돼버려서. 쉬는 관계로 마사지 받으러 가려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영상을 좋아하시는지도 한번 투표를 할 예정이니까 혹시 제 커뮤니티에 투표 글이 올라오게 되면 투표 좀 많이 해주세요. 요즘에 다시 영상들을 좀 보고 들어보고 하면서 뭐지? 줌 A 지우기 이제 팅클이 더잘 와서 요즘에는 타스캠을 자주 촬영을 안 했는데 오늘은 이렇게 타스캠 마이크로 촬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 마이크가 굉장히 차분하고 조용하다고 해야 되나, 소리가. 그리고 요즘 고민인 게 이제 롤플 영상을 딱 올리면 거의 무조건 노란 딱지를 이제 맞는 것 같아요. 롤플이라고 이제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도 이제 어떻게 알았는지. 노란 딱지가 딱 붙더라고요. 진짜 유튜브 봇이 똑똑하긴 한가 봐요. 그래도 요새는 좀 지나면은 이제
확인을 하시고 풀어주기는 하는데 이게 좀 영향이 조금 커요. 그래서 당분간은 이렇게 이야기 영상이나 이제 귀청소 그리고 뭐 마사지 영상 정도를 올릴까 또 고민을 하고 있는데 뭐 또 이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것들이라 제가 또 찍고 싶은 것만 찍는 스타일이라 그리고 이제 기다란 막대사탕 영상을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셨는데 좀 그게 다른 쪽으로 보시는 분들이 이제 좀 많아갖고 성적인 댓글들이 좀 많이 달려서 좀 스트레스를 좀 받고 있었는데 저는 이제 입소리랑 사탕 영상을 제가 좋아해서 찍는 건데 소리가 저는 제일 좋거든요 그게 그래서 찍는 건데 이제 기다란 막대 사탕은 최대한 피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캔디 사탕 먹는 이 딩소리는 계속 올릴 거고요 전에 어떤 분이 메일로 밟는 소리 이제 그거를 찍어달라고 하셨는데 제가 진짜 이사 문제 때문에 이제 보증금 문제 때문에 조금 골머리를 썩었었는데 이제 좀 이사 간 게 안정을 찾으면은 그 영상도 꼭 올려드릴게요. 제가 생각한 게 있는데 아직 여건이 안 돼서 지금 찍지를 못하고 있어요. 뭐 이 영상을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꼭 만들어드린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조만간 올라갈 거예요. 할로윈 특집으로 올린 이제 할로윈 카페 영상은 사실 원래 컨셉이 그게 아니었는데 이사한 날이랑 이제 그게 촬영하려고 하는 날이 겹쳐버려갖고 원래는 유령신부 그 목장이 유령신부 목장이라서 유령신부 컨셉으로 좀 찍으려고 했으나 여건이 안 된 관계로
다른 컨셉으로 이제 촬영을 했어요. 그래서 다음에 원래 하려던 컨셉을 언젠가 꼭 깨서 다시 올릴게요. 그리고 이제 트위치에서 ASMR 스트리밍을 좀 해볼까 생각 중인데, 메인보드도 교체를 했기 때문에, 전에 컴퓨터 문제 때문에 원래 스트리밍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문제가 있어서 안 했는데, 당분간은 좀 테스트를 해보고 잘 되면은 이제 그때 공지를 한번 올릴게요. 근데 당분간은 트위치에서만 할 예정입니다. 요새 날씨가 요새 갑자기 엄청 추워져갖고 너무 갑작스럽게 추워져서 이제 겨울 옷 준비를 하나도 안 했는데, 제가 이제 게임 좋아하고 하니까 게임 CD랑 게임 관련 그런 거를 사다 보니까 작년부터 이제 겨울옷을 안 샀어요. 그랬더니 이번에 이사하고 옷들을 다 정리하고 문을 딱 열어보니까 이제 반팔들하고 좀 얇은 옷들밖에 없어갖고 그 바지도 찢어진 청바지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시려갖고 오늘 조금 낮에는 날씨가 좀 풀리긴 했는데 저녁에도 엄청 춥더라고요. 당분간은 이제 게임 타이틀을 좀 줄이고
자려고요. 근데 이미 포켓몬 스위치판을 예고를 해놔서 스위치 영상도 저번에 걸려갖고 스위치 영상이 노란딱지가 붙은 거예요. 그래갖고 포켓몬 스위치판이 오면은 이제 그걸로 영상 한번 올릴 거예요. 영상을 삭제하면서 당연히 이제 제 하드에 그 영상이 있는 줄 알았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이 매일 밤 듣고 주무신다고 했는데 제가 그 영상을 삭제해버려갖고 다시 찍어서 업로드를 할게요. 아무 말 대잔치 하면서 이제 손 마사지 영상이었는데 오늘은 조금 진성으로 이야기를 해봤는데 어떠셨어요?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